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강의 이 에피소드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7월 1일입니다. 6월 30일 날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혁신적이었는데. 그래서 북한은 IT 국가 이상적인 후보란 말을 제가 꼭 1년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피소드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북한은 IT 국가의 이상적인 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스페이스 웹 때문인 거예요. 스페이스 웹인데 스페이스 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어떤 스타링크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망. 스타링크는 광케이블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놀랍게도 광케이블보다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광케이블보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이 유튜브 등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튼 새로운 통신망이고 그리고 새로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어떤 코딩 패러다임 그리고 러스트와 같은 새로운 언어 그리고 또 새로운 형태의 오픈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블록체인이죠. 일종의 블록체인과 또 새로운 형태의 ED2519 등으로 표시되는 새로운 형식의 암호화 메커니즘이죠. NaCl이라고도 표현하고 나트륨, 소디움이죠. 소디움 이게 소디움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디움 크립토그래피예요. 크립토그래피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이제 스페이스 웹이고 또한 어떤 오픈넷이 플랫폼이죠. 근데 이게 적용을 하기 가장 이상적인 곳이 바로 북한. 혹은 조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건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 달라진 거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이제 가시적으로 구현됐다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니까 강남과 강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강남과 강북. 네. 지금 여러분들 강남이 예전에 이게 갈대밭이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쯤 되면은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 60세 전후라 그러면은 강남이 허허 벌판이었고 강북이 서울이었어요. 강북은 서울, 강남은 황무지. 영 황무지는 아니었어요. 뭔가 그래도 뭘 논도 있고 밭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사이에 강남이 서울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강북은 상대적으로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서울의 또 외곽 같은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재밌잖아요. 황무지가 훨씬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뭔가가 있으면은 뭔가가 들어서기가 힘듭니다. 근데 한국은 이미 뭔가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그래요. 하드웨어와 플러스 소프트웨어. 이게 뭔지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가득 차 있고 북한은 비어 있어요. 네, 북한은 비어 있. 그 북한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 치명적인 문제가 치명적 단점 외에 비어 있습니다. 그 치명적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 단체입니다. 종교 단체, 주최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예요. 혹시 주체 사상 전집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주체 사상 전집 읽어보고 한국 근현대사 읽어보고 그리고 북의 지도자 김일성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하와이 주립대학 교수 그분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있고 북의 지도자 김일성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주체 사상 전집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종교단체라는 제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저는 그거 다 봤어요. 다 보고 내린 결론은 북한은 종교단체입니다. 이게 국가처럼 보이는데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북한의 가장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일단 논외고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북한은 IT 국가의 이상적인 후보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 스페이스 웹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도구인데 생산 도구입니다. 생산 도구이고 또는 생산 라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또는 생산 라인. 포드 라인 같은 대량 생산 시스템이에요. 그럼 뭘 생산하느냐는 거죠. 상품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 상품이 뭐냐는 건데 그게 인프라라는 거예요. 인프라라고 하면은 물류, 뭐 의료, 교통, 교육, 또 뭐가 있나요? 등등. 뭐 사회 도로도 있고, 뭐 또 물류도 있고, 그리고 정부도 있죠. 정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이게 다 인프라예요. 지방 정부, 전력 생산과 분배도 인프라이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프라이고, 그러한 인프라를 생산하는 생산 도구, 생산 수단으로서 스페이스 웹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 만들어내는 것은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도구를 바탕으로 이게 하나의 자궁이 되죠. 스페이스 웹이라는 자궁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이 바로 이제 국세청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농림 뭐 수산청이라든가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교육청이라든가 또 뭐 의료청이라든가 뭐 금융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쭉 생산되는 거죠. 수도 없이 수백 개의 사회 인프라가 스페이스 웹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한국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국에 적용은 불가합니다. 왜냐니까 한국은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미 국세청이 있고 이미 자동차도 있고 이미 도로도 있고 이미 전봇대도 있어요. 이것들을 다 걷어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옛것을 비워야 되는데 옛것을 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이에요. 강북. 그런데 조선은 강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무지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이나 농림수산청이나 교육청이나 학교나 뭐 병원이나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와 도로만 보자는 거죠. 도로만 보자. 그러면은 한국의 자동차는 2천만 대가 좀 넘어요. 2천만 대 이상이고, 그리고 도로는 정확히 몇 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 연장 길이가 이런 게 있어요. 도로의 총 연장이라고 그래요. 총 연장이 아마 1만 킬로가 조금 넘을 겁니다. 1만 킬로. 그러니까 일단 상징할게요. 아스팔트로 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도 있죠. 울산 등 자동차 생산 시설과 단지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하드웨어, 자동차 교통 물류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있죠.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라는 것이 한국의 교통 인프라의 소프트웨어 측면은 뭐가 있나요? 일단 교통경찰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도로관리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관리공단 따로 있고 등등등등 요게 이제 인프라이고 이거는 하드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적용하려면 이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교통 인프라는 뭐냐는 거죠. 뭐가 새로운 교통 인프라냐면 완전한 자율주행 새로운 교통 인프라는 9-1 완전한 자율주행인데 완전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로 위에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비용이 몇 배로 들어요. 그런데 모든 도로가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라고 상정하게 되면은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하는 비용과 구현하는 비용이 몇십 분의 일로 다운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차량 가격이 차량 제조 원가가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하. 그래요?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건설 비용도 있어요. 도로 건설 비용인데 이것도 도로 피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도로 피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무게가 장시간에 걸쳐서 해당 도로에 가하는 누적된 힘, 누적된 힘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정도 이런 걸 도로 피로도라 그래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만약에 완전한 자율 주행 도로로 간주한다 그러면 도로 건설 비용 역시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존의 국토교통부, 교통경찰, 교통경찰이나 국토교통교통청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교통청의 역할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스페이스 웹입니다. 그게 스페이스 웹의 역할이에요. 스페이스 웹의 역할. 그럼 이 두 가지는 뭘로 하느냐는 거죠. 요거는 이노베이션으로 하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이건 역시도 이노베이션이고 도로 자체를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체를 태양광 발전.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확히 정해진 코스를 주행할 수가 있고 따라서 태양광 발전 패널을 도로 위에 그대로 깔아놓는다 하더라도 파손될 우려가 없어요. 특히나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 차량은 기존 차량 무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차량 무게가 절반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역시도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 이처럼 이노베이션과 스페이스 웹. 스페이스 웹은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자동화하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은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그럼 기존의 교통 인프라, 기존의 한국 차량이 기존 한국이 2천만 대라고 했었잖아요. 만 대인데 이것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바꾸게 되면 200만 대로도 충분히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로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경우는 우리 한국에 건설 투입된 한국에 투입된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 비용의 10분의 1 이하로 10분의 1 이하로 완전히 구축하고 또한 효용 자체가 한국의 시스템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효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GDP의 약 15%에서 20% 사이가 교통 물류 비용입니다. 그죠? 근데 북한은 2% 전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2% 전후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 천지가 개벽할 만한 새로운 시스템이죠. 그죠?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최적의 공간이 바로 조선이라는 거죠. 왜냐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차 있단 말이죠. 새로운 것이 들어설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상적인 IT 국가의 이상적인 후보라 그런다면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10년 이내에 GDP 10만 불을 달성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는 거죠. 세계 전역에서 세계에서 유일해요. 북한. 그리고 북한은 이 비용을 조달할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비용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비용을 조달할 충분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5년 뒤를 코딩하자는 거죠. 5년 뒤를 코딩한다 그러면 5년 뒤에 북한을 GDP 10만 불 국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스페이스 웹과 이노베이션 합쳐서 우리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오아시스라고 하는 도구가 그걸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말 또 할 거예요. 아마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뭐죠? 이끌어는 오픈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AI 기술. AI 기술도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웹 그리고 이노베이션
그리고 소셜 펑션. 펑셔널 프로그래밍 말하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라는 도구만 구성이 되면은 요 다섯 가지 도구로서 5년 뒤를 코딩한다면은 5년 뒤에 바로 북한을 이러한 국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